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희들 그 프로그램, 이제 북극성 3 역학 프로그램이죠. 한번 이제 역학 전문가 프로그램입니다. 뭐 어떤 건가 한번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 전본 사주, 요 프로그램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이제 한 분, 두분 자꾸 생겨요. 예. 뭐 인실 해가지고 한번 여기 절기가 걸리면 여기에 딱 표시가 됩니다. 자, 이제 요 프로그램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어그저 이거 얼마 받으면 됩니까? 얼마 받으면 됩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참 고민이 됩니다. 사실 제일 그 고민이 되는 게 이제 이 문제죠. 예, 돈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무조건 많이 받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좀 상당히 많이 받아요. 예. 근데 이제 만약 제가 좀 작게 받으면 뭐 사람들이 이거 받을라 저거 받으면 너무 이제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예 막 저는 막 받아버리거든요. 굉장히 많이 받아버리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받냐고 하여간 일단 100만 원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나한테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보는 사람 없죠. 예, 그래서 이제 뭐그 사주 한번 시작하면 1시간, 2시간이에요. 예, 1시간, 2시간 막 5만 대만글 다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저뭐 이게 좀 일이 많잖아요. 제가 뭐 이거 하랴 저거 하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저는 뭐안 보겠다. 그러니까 뭐꼭 받을 그래요. 그러면 한 사람에 100만 원. 나한테 당연히 부탁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싸게 그럼 다른 분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막 이러죠. 사주는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막 나온 거, 오만 거, 떼만 거 이제 자세히 살펴가지고 상대방한테 알려주면 그걸 제일 좋아하죠. 자, 실제 이제 한번 사주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실제 감정할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얼마나 꼼꼼하게 보느냐 따라 가지고 사실은 결판이 나는 거예요. 요거를. 일단은 사주 하나만 보더라도 여기에 벌써 60만 해도 몇개 있습니까? 직급 빼고 나면 7개 있죠. 이게 나한테 이제 좋게 작용하느냐, 나쁘게 작용하느냐, 그거 다 봐야 되죠. 그 밑에 또 12연성 또쫙 깔려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살들 또 한가득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얘를 제가 이제 프린트로 만약에 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린트가 되죠. 요렇게, 프린트가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주 요거 일단 분석해야 되죠. 그 다음에 밑에 살들 요런 것도 이제 좀 참고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치장간 다 봐야 되죠. 12연성 봐야 되죠. 이게 대운이에요. 10살, 20살 해가지고 대운 또 기본적으로 봐야 되죠. 또 여기에 뭐또 오만 것 때만 것도 다 나타나죠. 그죠? 예. 자, 여기 또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또요 밑에 보면 이제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해운 아닙니까? 그죠? 예. 올해 어떠느냐? 이번 달이 어떠느냐? 막 그런 걸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또 해운 여기 오만 가 분석해야죠. 이거 분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창피하죠. 그래서 이거 맞추려고 그러면 정말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사주 하나 보는데 제가 연달아 한 다섯, 여섯 명 보면 머리가 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뭐 이제 또 틀리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이제 딱 긴장해서 하나하나 면밀히 이걸 살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돈뭐 적게 이제 몇푼안 받고 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아깝습니다. 왜냐, 제가 강의하는 거는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이건 뭐 하루에 한 5시간도 저는 뭐 얼마든지 합니다. 옛날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한 적도 수없이 많았었습니다. 새벽반 있죠. 그다음에 오전반, 오전에 강의하죠. 오후에 강의하죠. 그다음에 뭐 초저녁에 강의하죠. 막 어떨 때 9시, 10시까지 강의해가지고 한 저녁에 9시 넘어가면 입에서 단내가 난 적도 많습니다. 입에서 그냥 막 단내가 나요. 그렇게 강의는 하루 종일 하라고 되는데 사주 보는 거는요, 진짜 좀막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주가 지금 운이 나쁘잖아요. 누구 탓입니까? 지 탓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걸 그러다가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기분, 아, 괜찮다고 말해놓고 말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게 이제 저는 좀 이렇게 적응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가르치고 이런 거는 막 하루 종일 떠들어도 얼마든지 하죠. 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 제보고 그럽니다. 너는 물에 빠지면 이제 물에 빠지잖아요. 물에 빠지면 물고기하고 니는 아마 대화하고 있을 거야. 이제 그럴 정도로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사주는 속이 뒤틀립니다. 속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면 첫째 한 놈을 때려잡아요. 누굽니까? 남편이죠. 남편. 내가 이 인간한테 쏘가가지고 막 레퍼토리 다 나옵니다. 예, 아우 정말 듣기 싫어요. 예, 근데 막 몇 사람 자랑합니다. 누굽니까? 자식이죠. 내가 이 자식들 보고 지금 산다 그거예요. 예, 근데 그걸 끝나면 되는데 또 몇 사람 때려잡습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앞에 시자가 달려 있어요. 시누이, 시어머니, 뭐 막 이게 이제 기본 그냥 기본이에요. 근데 그거 이야기 30분 하고 이제 그다음 이제 본론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 나옵니다. 그게 막, 나는 정말 그게, 하기가 싫다. 그게 똑같은 이야기 맨날 들으면 어떻게 되죠? 아유, 그냥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뭐, 이제 내 이야기 혼자 하는 거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막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사주 보는 게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사주 보는 거는 싫고, 이게 강의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강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한테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그분들은 아, 나 사주 보는 거 할래. 할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사주 보려고 그러면 이제 일단 사주 떡 켜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뭐 보려고 그러니까 그냥 봐지는 게 아니죠. 이거 파가는 거만 해도 뭐 이렇게 보면 한 10분 걸립니다. 요거 뭐 한 5분 걸리죠. 아니, 해운까지 하고 뭐 이러면 이거 제대로 알아파가 한 30분 걸려요. 네, 30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얼마 받아야 되느냐? 얼마? 많이 받으면 좋죠. 근데 이제 우리한테 역학 이거 보러 온 사람들이 일이 잘 되고 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렵고 힘든데 또 무지막지하게 또 많이 받을 수도 없고, 이 적절한 가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뭐 얼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가치를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격을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물건을 모르면 돈을 많이 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아무래도 돈 많이 준 게 비싼 게 좋죠. 예, 비싼 게 좋죠. 예, 근데 뭐 이제 싼 게 삐지떡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나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큼 받아야 돼. 그리고 상대방이 그걸 긍정을 하면 뭐 그게 그냥 가격이 되는 거고, 뭐 내가 이제 뭐 저기 아무래도 뭐 한 이 정도밖에 안 되겠다. 그럼 뭐 상대방이 긍정하면 그게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은 여러분이 알고 있고 또 상대방이 인정을 하면 가격이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평균 5만 원 전후로 제가 알고 있어요. 5만 원 전후로.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잘 보는 사람들은 이제 잘 본다는 거는 유명한 사람들이죠. 뭐 손님 많은 데는 이제 5만 원 후에. 예, 그리고 조금 뭐 이제 손님이 이제 조금 별로 없는데 그거는 이제 5만 원 밑에 이제 이렇게 이제 평균 그걸로 왔다 갔다 한다고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가격을 자기가 압니다. 나는 한 이 정도 가격 받으면 충분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처럼 뭐 그 보는 사람도 없는데 100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그냥 보는 거 자체가 그냥 싫어요. 귀찮고 이래가지고 보지 말라고 100만 원 이렇게 한 거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당하게 하고, 보통 이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 되는 분들, 뭐 역학 한 20년 이렇게 넘게 하신 분들은 한 10만 원, 20만 원 이제 또 그 정도 선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 내가 20만 원 주고 보면 전혀 안 아깝다. 그럼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5만 원 주고 보는데도 아깝다. 그러면 뭐 그
보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된다고 그러면 그 5만 원도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 역학의 가격은 참 뭐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정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지금 쫄딱망해가지고 돈 한 푼 없는 사람한테 뭐 20만 원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 하시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받고 난 뒤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서비스로 뭐 한두 명더 봐준다든지 뭐 그런 거는 또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뭐든 서비스는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한테 사주팔자 이거 보고 감정요 이런 거 이제 묻지 마십시오. 저도 뭐 지금 뭐 자체를 하기 싫어합니다. 자, 그때 상황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은 5만 원 선에서 전후로, 요렇게 이제 보통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